말씀 들었습니다. 사단장입니다. 인권증진위원회 조사관 한윤서라고 합니다. 배용됩니다. 보시다시피 훈련 중이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무슨 일 때문에 면담을 요청하신 겁니까? 목함 지뢰 사고에 관한 군 조사 자료 요청드립니다. 사고 현장 방문도 허가해 주시고요. 이유는요? 해당 사건에 관련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이 조사 자료라는 게 국가 안보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사고 현장 방문 또한 아무래도 비무장지대라 유엔의 허가가 필요하고요.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는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. 진정이 들어왔으니 법에 의해 인권위는 조사 자료를 볼 권한이 있습니다. 차후 직권 조사를 결정하면 더 폭넓게 요구할 수도 있죠. 지금? 군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십니까? 원하는 게 뭡니까? 무슨 말씀이시죠? 군대는 말입니다.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습니다. 조사가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왜 군대를 흔들어 대느냐? 이 말입니다. 그렇게 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대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근데 저희 조사가 군 사기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? 요즘 군대 모르시죠? 이건 군대가 아니라 그냥 병영 체험이죠, 병영 체험. 인권이다 뭐다 해서 군을 흔들어 대니까 병사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군기는 해이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인권을 보장하면 군기가 해이해진다는 말씀은 그만큼 지위에 자신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. 인권증진위원회.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곳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긴 적과 코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입니다. 전쟁이 발발하면 이곳은 15분 만에 전멸합니다. 그 15분을 지키는 게 우리 부대의 임무입니다. 인권은 밖에서 많이 지키시죠?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. 아, 조사관님들은 편한 군대를 만드는 게 목표겠지만 저희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